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호피님, 제가 오늘 진짜 최고의 가성비 BMW 오픈카, 야, 이게 가격이 일단 M스포츠이기 때문에 7천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호피님이랑 뽑은 그 차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흰색이 국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를 또 오픈카를 한번 타면서 이제 한번 운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엄청난 차주가 등장을 해요. 그 벤츠 SLC가 사라졌잖아요. 아우디 TT도 사라졌어요. 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그럼 경쟁 상대가 누구야? 박스터 너밖에 없니? 갑자기 공손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나 박스터랑 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205i M스포츠 패키지의 차주분을 모셔놓고 한번 오늘 또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과연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납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많은 또 우리 20대 카푸어분들이 도전할 만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주님 안 내리시지? 내리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어여쁜 여성 차주님이 내릴 것 같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호피님이 또 이 차를 지금 제일 즐겁게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지금 거의 만족도 1위라면서요. 최근에 이렇게 했던 차 중에서는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샀고, 그죠? 그다음에 레이 샀고, 레이 BMW G4.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불만일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2인승에다가 수납 공간도 없고.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주행을 몇 번 확인했거든요. 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어우,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오늘 G4 205i M스포츠의 차주인 우리 호피디님입니다. 저번에 출고기 찍었잖아요. 근데 이돈씨란 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이거 7천만 원대 주고 이걸 사냐. 뭐 머스탱을 산다. 이 앞모습 망둥이 누가 사냐. 망둥이? 네, 망둥어 닮았다. 호피디님이 이 차 봤을 때 이쁜 것 같아요? 내 차라는 거 떠나서? 그쵸. 저는 그러니까 차 우선 볼 때 외적인 제가 디자인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못해서 박스터로 가지. 어차피 거의 카푸어 길로 들어서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박스터가 좋은 차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미 그 전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 박스터를 구매를 해서 탄 적이 있어서 그 차는 우선은 배제하고 본 거였었어요. 아, 비교하면 어때요? 이거 좀 타보니까? 확실히 박스터가 더 낫나요? 박스터가 좀 뭔가 좀 코너나 이런 거나 아니면 마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요? 가격이 우선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게 마력이 5205i랑 같은 엔진이거든요. 세팅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다니까요. 아, 진짜요? 알았어요. 이 차가 되게 낮잖아요. 요거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게 본넷 끝까지 잘 보여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많은 단점으로 뽑는 게 요 밑에 부분이 생각보다 차가 낮아가지고. 근데 이거 낮은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차를 받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뭐가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퍼가 닿나 싶었는데 이 차 그 범퍼 아래 보시면 이게 뭐 플라스틱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 닿는 거고 실제로는 범퍼가 닿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내려갈 때 많이들 막 긁는다니 이게 많더라고요. 패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닿는 거예요. 범퍼가 닿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저희가 오픈카를 살 때 뚜껑을 닫았을 때 자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오픈카들이 대부분이 탑을 열었을 때 디자인 더 예쁜 차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 G4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롱노즈 지금 쇼테크 디자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적으로 모자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쇼테크다 보니까 여기 뚜껑을 닫아도 이거 짧은 느낌 때문에 이게 뚜껑을 닫아도 그렇게 안 이상하고. 여기 원래 길면 이제 완전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길어지면 밸런스가 좀 안 맞겠죠. 리바이스 청바지 이제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이제는 돼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의 옛날 리바이스 청바지인데요. 그렇죠. 옛날 우리 리바이스 유행이었잖아요. 청바지. 요거 아직 주름 잡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직 살짝 이틀나 약간 주름이 좀 있어요. 주름이 좀 있는데 아마 관리를 좀 더 좀 잘 하시면 주름이나 이런 거 좀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요. 2 3 4 5 6 7 8 9 10 5 우와, 거의 그냥 거의 10초도 안 걸리네요. 오픈카드를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전체적인 공간은 만족스러워요. 이거 뒷자리도 없고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그건 좀 불편하죠. 그건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진짜 가장 큰 불만이었잖아요. 이렇게 꽂으면 팔걸이가 되는구나. 한쪽은 되는데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조수석분은 이렇게 포기? 이렇게 포기? 그래서 다소곳하게 있어야죠. 여러분, 음료수를 실어도 운전자는 팔걸이 할 때가 있네. 이 뒷좌석에도 좀 적당히 짐은 살짝 실리는구나. 근데 안 불편했어요? 아직 여름이라 그런가? 근데 사실은 짐을 뭐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막 겨울에 막 패딩 입고 이러고 타면은 둘이서 탔어요. 좀 좁을 것 같은데? 그죠? 잠바 갑자기 놀 데가 없잖아요. 막 이런 데 뒤에 이런 데 막 쑤셔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구나. 그리고 요즘
요즘에 지금 BMW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요쪽이 좀 너무 한 세대 전 디자인이잖아요.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이거 화면 생각보다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 요즘 우리 핸드폰 크기 아니에요? 그죠? 핸드폰 크기. 근데 요 물리 버튼은 너무 마음에 들죠? 물리 버튼은 마음에 들어요. 야, 이게 메뉴, 맥스,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리어, 맥스,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 있을 수가 있나요? 저, 그 오피님, 그 이거 타고 골프 가봤었잖아요. 아유, 나 미안해. 나 또 자동인 줄 알았어요. 자동 아니면 이거 수동이야. 여기 그 드라이브 안 실리죠? 골프에 아예 완전히. 아, 저 그때 네. 블로그 봤을 때 실리는 걸로 봤었는데 네. 실리긴 실리는데 드라이버를 빼야 되더라고요. 아, 드라이버만 빼서 따로 실고 네. 요거를 타고 만약 골프를 치러 가면은 네. 아, 캐디분들도 좀 귀찮겠다. 백 빼고 드라이버 따로 빼서 다시 넣고 그죠? 아, 그쵸. 네. 얘도 그냥 뭐 골, 그 백만 얘기한 거지 웬만한 그냥 대충 짐 실게 뭐 다 실려요. 외모가 출중하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에이, 댓글에. 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얼굴이냐. 어떻게 아들이 성인이냐. 이야, 이거 너무 동안 아닌가요? 커피님이 진짜로 이거 타보니까 우리 카퍼분들한테도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가죠? 그러니까 지금 월 리스비가 네. 10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 110만원 정도. 사실은 아직 이게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시내 주행 때도 그래도 한 10km 가까이는 탈 것 같은데요. 기름을 이걸 가끔 타니까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그 정도 넣겠네요. 그 정도 넣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면은 월 나가는 게 한 125만원. 그 정도 되겠죠? 네. 보증금을 맨 처음에 20% 넣고. 네. 그래봤자 또 천 몇백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살 때 큰 부담감이 없네. 엄청나게. 근데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보험료 네, 700만원대잖아요. 사실은 다른 이렇게 고성능 슈퍼카도 이렇게 타본 적도 있고 하는데 네. 와, 700만원대는 처음 내봤어요. 아들 때문에. 네. 야, 아들이야 왼수야 뭐야. 네. 그거 유지비는 뺍시다. 아, 그건 빼야죠. 그거는 너무 네. 좀 비현실적이니까. 네. 그러면은 당장 천 얼마 있고 월 100 초반이면 이 차를 가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차가 장점이 네.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7천만원대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볼 때는 거의 한 1억인 줄 알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차가 진짜 그 520i랑 또 같은 엔진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마력대도 200마력이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네. 제온만 보고 났을 때는 진짜 패션카구나.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너무 안 나간다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너무 낮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너무 밑바닥까지 낮췄어요? 네. 레이보다 좀 나은 수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아마 중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 한 25kg, 한 1500kg대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차가 좀 가볍다 보니까 190마력 정도가 되더라도 약간 경쾌한 느낌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거기다가 이게 또 세팅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또 M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거 막상 타면 또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아,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배기음도 뭐 살짝씩 이렇게 살짝씩 오네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게 그냥 일반 그냥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렇진 않는데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팝콘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나요. 이야, 이거 사기통에서 난 소리 맞아요? 지금 이걸로 패드시프트로 달려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주행할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 수동 모드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수동으로 한번 놔줘보세요. 지금 우리 사기통으로 운전하는 거 맞죠? 지금 사기통 맞죠?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경쾌하다 그랬는데 네. 소리는 100km인데 실제 네. 속도는 5, 60km네요. 이 뒤쪽에 이 공간 없는 거. 아, 그래도 요거 좀 해놓으니까 바람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윗머리가 살짝씩 날리기는 하는데 요게 윈드 디플렉터가 진짜 소중하네. 그 호피드님은 초반에도 20%를 넣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우리 카푸어분들이 무보증으로 산다. 0%다. 그럼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어떻게 유지비가? 이게 차량이 매물이 없어서 중고를 살까 고민을 좀 했었던 차량이거든요. 너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무보증 하시는 분들이 한 일단 120대? 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네요? 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잔존이 좀 많이 잡히고?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 차를 인수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몇천 내야 되잖아요. 그쵸. 이야, 근데 이게 사기통이라 진짜 너무 무시했나 봐요. 소리가 그래서 그런데 소리는 거의 200km예요. 200km 소리는 진짜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안 나네요. 근데 이런 재미가 있다. 차가 네네. 일단 가볍고 하니까. 가볍고 또 차가 낮다 보니까 네. 아마 차감되는 속도가 더 이렇게 좀 와닿을 거예요. BMW G4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2인승 로드스터, 경량 로드스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시려고 알아보실 텐데 이 차를 한번 보실 때 요즘에 네. 보니까 420 컨버터블? 맞아요. 그거랑 아마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편하면서 가끔 오픈이 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도 좀 대안이 되긴 할 것 같기는 해요. G4를 또 이게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 모델이잖아요. 네. 더 이상 이 차가 안 나온다면서요. 네네. 요거를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장단점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긴 한데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이 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나서 단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종이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데 네. 앞으로 더 이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신형인 거잖아요.
그런 점은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희소가치가 있죠. 중고차를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중고차 방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왜 신차를 그냥 뽑게 됐냐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중고차나 신차나. 네네. 이 차량 가격 대비했을 때 가성비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가성비 최고죠. 네. 왜냐면 이거 다 1억인 줄 알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 오픈도 되고 주행 즐거움이라는 게 이게 고성능 이런 걸 떠나서 경량이고 가볍다 보니까 차체도 낮고 하다 보니까 주행의 즐거움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보기에는 일단 연비가 뛰어나. 아, 연비. 그렇죠. 성비적인 측면이 좀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 이거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행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고는 있는데 우선은 수납 공간이 너무 적어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는 차량만 보더라도 실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거 좀 너무 구형틱 나니까. 네. 이게 저도 좀 아쉽긴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될 때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걸 타보니까 생각보다 시트가 좀 단단하네요, 이게. 아, 이게 보니까 서스펜션도 약간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 타면은 허리에 좀 올 것 같은데요? 이게 딱 창문을 열면 이 개방감이, 으아. 아, 좋다. 거기서 한번 창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현빈이에요, 현빈. 그 시크릿카드 현빈이에요. 현빈처럼 보일 수 있다. 아, 아 장점이다, 단점이다. 어, 그쵸. 현빈이 탄 줄 알았는데 누구냐, 저거. 저 오징어 두 마리는 뭐냐? 시크릿카드네. 현빈이 네. 타고 났을 때 진짜 이 차가 대박 났었거든요. 네네. 인기 대폭발. 그때 지포가 거의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오자마자 그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네. 구매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드라마를 보고 산 줄 아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아, 현빈하고 얼굴 비교도 많이 나오고요? 아, 그래서 못 타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제. 네. 뭐야, 저는 520i를 탔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520i를 타면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이게 BMW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재미없어요. 그냥, 아, BMW 마크만다, 그냥 평범한 세단이다. 야, 근데 얘는 이제 이따 정말 세팅 자체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잘 나간다. 왜 사기통에서 왜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네. 실제 속도가 그렇게 별로 안 난다는 거. 그건 그래. 앞차랑 가까워지질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저 차는 그 자리 거기 그대로 있어요. 저 앞차가 저렇게 좀 멈춰줘야지 제가 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마력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면이 좀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차가 가볍잖아요. 갖고 놀기 너무 좋다. 아우, 소리는 계속 커지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면 이 체감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쵸. 정말. 네. 체감은요, 지금 거의 놀이기구 타는 것 같죠. 정말 차를 재밌게 타는 게 뭐냐면요. 미친 듯이 빠른 차, M8 타보신 적 있어요? 네네. 무서워요. 재밌는 느낌이 없어요. 박스터가 즐거운 이유가 안 빠른데 내가 갖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놀 수가 있어요. 막 내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수동으로 딱 해가지고. 네. 야, 수동도 편해. 요즘은 되게 복잡한 차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냥 밟고 탁 끝. 기름 마려, 기름 넣어, 타, 일반유, 타, 고급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요거는 정말 매일 데일리 카로 써도 되고 펀카로 한 번씩 들여 밟아도 되고. 저 이거 초반에 무시해서 죄송해요. 좀 몇 번 타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밟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수동 모드로. 내가 방구 한번 껴볼게요. 들려요? 지금 얘 똥마려운 방구? 같아요. 아, 방구 한 번 더. 카포 여러분들, 또 우리 20대 분들인데 오픈카를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분들, 제가 또 카포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돈 한 푼 없이 무보증으로 해도 월 납입금이 일단 100초반, 월급 한 200%도 가능?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50? 250? 부모님과 같이 살고 내가 한 월 250 정도 벌어. 집에서 제 집밥 주고 네. 그냥 친구들 만나고 옷 좀 사 입고 가보는 뭐 어차피 저축은 일단 안드로메다니까 네.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250도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버는 금액에서 쓰므로써 자기가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하면 그게 더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호피디님 재밌네요 이거. 아, 잘 샀어요. 진짜 네. 잘 샀어요. 네. 근데 그 좀 많은 분들이 Q&A처럼 물어봤어요. 호피디님은 금수저냐?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차를 사대냐? 아니면 진짜 카푸어냐?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제가 근데 사실 금수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거 촬영 일을 하면서 사실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어느 정도 좀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는 금액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쓰므로써 얻는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차를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조합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조합을 종이 하죠. 네. 그 SL63 AMG? 아. 그거 뭐 문자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새로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계약을 해놓고 봐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뭔데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냐 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점 하나는 있어요. 생각지도 않다가 이제 계약이 취소되면 네. 계약금이 들어오는 게 아 목돈 목돈이니까 어느 정도 쓰는 것보다 낫네. 들어오는 것도 나름 좀 소소한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아, 혹시 그 SL63 AMG 그거 2억 3천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타실 거예요? 뭐요? 아, 우선 그러면 도전을 해보죠, 한번. 저 멋있다. 저 고민하는 아, 표정.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저 표정 멋있다. 아, 마지막으로 호피디님은 네. 카푸어인가요? 카푸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재벌 TV를 좀 만들면서 어떤 게 과연 카푸어일까라고 네. 생각해서 그 정점을 한번 달려가고는 있어요. 아, 달려가고는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총 정리해가지고 네. 한 달에 돈을 얼마를 쓰는지. 네. 네.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네.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지를 몸소 체험하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 SL63 AMG 출고기 기대하시죠.